이런 질문이 왔어요. 고의입니다. 인강을 듣는데 인강 강의 수가 너무 많아서 너무 부담이 커요. 인강 듣고 복습하고 추가 문제 풀이까지 하면 다른 과목을 복습할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바로 즉답 드리겠습니다. 인강은 원래부터 완강하는 게 아니에요. 네? 비싼 돈 주고 샀는데요. 우리 슈퍼스타 대한민국 초일타 강사 강의를 샀는데 완강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그 선생님들 비하하는 건가요? 어, 그 선생님들 제가 비하를 왜 하겠어요 전 개인적 감정 없어요 그냥 팩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와닿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완강을 하잖아요? 상위권 못 돼요 예? 네? 완강을 하면 상위권이 못 된다고요? 네 상위권들은 완강 안 하거든요 아니 그건 상위권이라 그러니까 최상위권들은 지가 공부를 잘하니까 완강을 안 하는 거겠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반대예요 최상위권이라 많이 알아서 완강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완강을 안 해서 최상위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싸움 붙이지 마세요 고개하지 마세요. 일타 강사 강의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일타 강사님들 강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걸 완강하면 최상위권 못 된다고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때는 항상 근거, 본질, 코드, 절대적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코드가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그냥 절대 코드. 여러분이 너무 잊고 있는 거. 시간 때문이에요. 지금 이 학생 고민하는 모든 게 들어 있잖아요. 고의 현역이에요. 학교 수업 듣느라고 하루 종일 낮에 시간 써요. 수행 평가해야 돼요. 그죠? 인강 들을 시간이 어딨어 이 학생은 아주 기본이 잘돼 있네. 인강 듣고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추가 문제풀이까지 해야 듣는 거잖아요. 혹시나 아닌데? 하루에 한 시간씩 듣는데 뭐가 시간이 모자라? 하루에 한 시간씩 듣고 주말에 몰아서 세 시간씩 들으면 일주일에 무슨 열강은씩은 열 들을 수 있는데 바보네? 앉아서 감상하고 앉아있는 건 듣는 게 아니라고요. 인강을 듣는다 함은 듣는다. 정의 코드 잡아드릴까요? 이 학생이 제대로 알고 있어요. 인강을 듣고 복습을 해서 내 걸로 만들고 추가 문제 풀이까지 해야겠죠. 50분 강의 기준으로 최소 풀 시간이 3시간씩 나와요. 열강이라고 할게요. 50분짜리. 그럼 30시간 투자해야 돼요. 현역은 도저히 시간이 안 나와요. 아니 근데요. 제가 아는 선배가 나 인강 풀 커리 다 타고 좋은 데 갔는데 그 선배 무슨 선배인지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재수나 삼수생이겠죠. 학교 안 다니잖아. 수행 평가 없잖아. 그리고 그 친구들은 학교 수업이 없으니까 수업을 들어야 돼. 학교 수업 대신 있는 게 인강이잖아. 그러니까 다 들었다는 얘기가 있지. 그게 현역한테까지 내려온 거야. 여러분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 흔히 떠다니는 코드라고 불리는 코드도 아니야 그거는. 어떤 속설들 절대 명제 같은 것들. 알고 보면 현역과 재수행은 다른데 재수행들 사이에 떠다니는 게 여러분까지 떠도는 경우가 많아. 절대 질 이거 반박해봐요. 현역은 자퇴하지 않는 이상 학교에서 내신 다 버리고 선생님들 눈치 속에서 아예 대놓고 태블릿 pc 켜놓고 아침부터 밤까지 선생님한테 처음 맞아가면서 수업 듣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인강 완강한 시간 안 나온다고요. 아 너무 과장해서 말씀하신 거야. 한 과목 정도는 안 나온다고요. 지금 이 학생도 그걸 얘기했잖아요. 한 과목 듣고 복습하니까 다른 과목 보시면 안 나온다고 현실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현실이 아니라니까 왜 나보고 자꾸 과장이라고 그래. 어 다시 현실은 뭔지 아세요? 국영수사과 수행평가까지. 다할거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한 과목 인강을 완강하고 완강이 뭐라고요 복습하고 추가 문제풀이까지 하는 것 이게 현실이지 그렇게 봤을 때 못한다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게 이상이라니까 다른 과목 하나도 안 하고 복습 하나도 안 하고 한 과목 정도 감상하는 걸할수 있는데 그건 현실이 아니라고 공부의 기본 정의가 틀린 건데 왜 그거 가지고 논하나 흥분해서 얘기했는데 완강을 어차피 못해요 아무리 타강사 강의가 좋아도 그럼 어쩌라고요. 현실적인 거 얘기 드릴까요 최상위권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까요 필요한 부분만 쏙쏙 뽑아서 들어야죠 최상위권이니까 가능하다고 아니요 다시 한번 이렇게 뽑아 먹어서 최상위권이 된 거라니까요 여러분은 왜 못할까요 자 인강을 줬어요 현실적으로 시간이 안 된다고 그랬죠 시간이 심지어 돼도 필요한 것만 뽑아 먹어야 돼 그래야 최상위권 된다니까 에? 근데 왜 못하는지 말씀드릴까요 자 여러분한테 제가 인강 일탄 강사 인강을 일강부터 육십 강짜리 주고 필요한 거 뽑아 봐 여러분 못할 걸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바로 이 말에 질문에 답이 있어요. 필요한 거 뽑아서 봐봐. 여러분은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불필요한지 모르시죠? 항상 말하는 거더 필요해요. 제가 너무 바보라서 일타강사 너무 위대한 우리의 수령님이라 다 필요해요. 제가 불필요하다고 자만 떨었다가 그 안에서 모르는 게나온 어떻게 해요? 온통 이 소리뿐이지. 여러분은 오로나딩이야. 인간은 아예 안 듣든가 다 듣든가.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한지 아세요? 필요한 걸 알아야 해요. 내가 뭘 모르고 뭘 아는지 알아야 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메타 인지라는 거예요. 지겹게 많이 들어봤죠. 내가 뭘 모르는지 알고 뭘 아는지를 안다. 이것이 최상위권의 유일한 다른 점이에요. 최상위권은 여러분이랑 IQ가 다르다거나 선천적인 게 뛰어나지 않아요. 내가 뭘 모르고 아는지를 알아요. 이게 최상위권이 돼서야 된게 아니고요. 최상위권이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성적이 지금 중위권, 하위권이냐도 상관없어요. 근데 인강을 보고. 난이 강의가 필요해 이건 내가 안 들어도 되겠어 그러면 최상위권에 될 포텐셜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전교 1등이에요 근데도 뭘 들어야 되고 뭘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곧 최상위권에서 떨어질 거예요 실제로 저는 학생 보면 무슨 점쟁이처럼 미래를 맞춰요 점쟁이라서가 아니고요 이런 메타인적 측면 가지고 보는 거예요 다시 1강부터 6강을 줘요 네가 모르는 것만 필요해서 들어야 되거든 시간이 없거든 뽑아봐 그때 동그라미 치잖아요 저는 개 성적 안 봐요 지금 성적 안 봐요 무조건 얘기해요 어, 넌 최상위권에 자질이 있다 물론 메타인지와 방법이 전부는 아니죠. 치열한 노력만 있으면 넌 무조건 서울연고대 가. 미래를 예측해줘요. 거꾸로. 뽑아봐. 다 들어야 될것 같은데요. 그럼 저걔 등수 몇 등인지 안 물어봐요. 너는 조만간 성적 엄청 떨어지겠네. 심지어 누가 귓속말로 그래요. 제 여기 근처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 지금 전교 10등 안에 들어요. 상관없는데요. doesn't matter. 쟤는 조만간 폭락합니다. 그리고 1년 있다 보면 폭락해 있어요. 왜? 다시 한번. 내가 뭘 모르는지 알고. 뭐가 필요한지 알고 불필요한지 안다? 이게 메타인지니까. 하위권이면, 모르면 다 들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다시 한 번. 현실과 접목해 봅시다. 백지인 거, 학교 수업으로도 메꿔치잖아요. 학교 수업에서 내가 들어서 이해한 거든 인강 들을 필요가 없잖아. 맞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야. 지식이 너무 없다 얘기가 아니라 현실까지 다 합친 거야.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서 이미 이해가 돼서 이건 인강을 안들어도 되니까 불필요한 거잖아.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내가 이해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건 하위권과 상위권의 차이가 아니에요. 내가 이걸 듣고 이해했는지 아닌지는 이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든 거니까 최상위권이나 하위권이랑 똑같은 상태야. 이걸 듣고 나서도 나 완벽하게 이해했다. 뭘 복습하면 되는지 알겠고, 복습 끝났어. 이걸 판단하느냐, 아니냐 문제죠. 제가 스터디 코드를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이메타인지로 후천적으로 주려고 해서 아도 답답해서. 너무 중요한데 학생이 이 판단이 안 되는 거야. 물론 학생들 잘못은 아니야. 이 판단을 한다 하려면 수학을 완벽하게 공부했다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라이브 채팅창에 오신 분도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아 멋진 질문이에요. 공부가 끝났다는 기준이 뭔가요? 제가 복습을 완벽했다는 기준이 뭔가요? 지금도 물어보잖아. 제가 이해를 학교 수업을 듣고 이해를 완벽하게 해서 인강을 안 들어야겠다 기준이 뭔가요? 그러면 뭐가 먼저 있어야 돼? 수학을 완벽하게 공부한다라는 기준이 잡혀야지. 수학의 기본 정의 코드가 잡혀야지. 이거로 딱 비교해보면 내가 보이거든. 학교 수업 진짜 열심히 들었는데. 이 기준으로 봤더니 학교 수업은 20점밖에 안 돼. 아, 80점은 인강 들어야겠네. 후천적으로 교육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터디 코드를 들어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 시발점은 뭔지 아세요? 내가 인강을 뭘 듣고 뭘안 들어도 되는지 그 생각부터 해보라고. 여러분 이 생각을 아예 안 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니까 다 재수생이고 다 시간이 팽팽 남는 줄 알아. 엄마가 비싼 돈 주고 줘서 사줬는데 1타 강사고 위대한 우리 수령님인데 다 들어야죠. 와. 이렇게 말할게요. 전형적인 상중하위권 마인드야. 최상위권 안 되는, 심지어 상위권도 그런 애들 많아. 전형적인. 묘사할까요? 딱 이게 상중하위권 마인드야. 뭐라고요? 위대한 수령님 돈 아까우니까 다 들을 거예요. 제가 감히 뭘 골라요. 그래 놓고 질문해. 다 들어 그럼. 시간이 없어요. 다른 과목 할 시간이 없어요. 앉아서 감상만 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복습이랑 문제풀이까지 해야지. 다른 과목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필요한 것만 골라서 들어. 어? 못 고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감히 골라요. 어? 그럼 다 들어. 시간이 없어요. 저 어떡하면 좋아요? 아, 골라서 들어. 아, 자꾸 왜 그러세요? 제가 아는 선배님은 다 들었다는데. 1번. 재수생이라 다 들은 거야. 2번. 아무 생각 없이 다 들었잖아. 걔도 좋은데 못 갔을걸? 필요한 걸 골라서 들어야지. 계속 약순만이야 그게 답답해서 내가 스터디 코드를 만든 거야. 알겠어요? 여하튼 스터디 코드는 논외로 하고 일단 그 질문부터 하세요. 필요한지 아닌지 불안해요 혹시 내가 자신 있게 이건 불필요하다고 는데그 안에서 강사 선생님이 기상천외한 방법을 설명할까 봐음 괜찮아 그런 정도 자신감은 가져 어쨌든 내 방법으로도 이해하고 내 방법으로도 풀수 있잖아 그럼 진짜 기상천외한 방법이야 알면 플러스 알파지 몰라도 돼 알겠어요 그리고 보통 그런 건 개념으로 정 정도로 접근하는 사파적인 방법이라서 진짜 몰라도 상관없고 오히려 머리만 복잡하게 할 때도 있어 그것 때문에 불안하지 마. 돈 아까워서? 웃기지 마. 그돈 아끼다가 여러분 평생의 돈을 아껴요. 알겠어요? 제가 좀 강하게 말했는데 이런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답답해서 얘기한 거예요. 인강 완강의 본질을 말씀드릴게요. 흔히 인강을 완강한다? 그건 1번. 숨겨져 있는 절대 시크릿 코드. 시간의 한계라는 그걸 무시한 거예요. 두 번째, 또 절대 코드. 메타인지를 무시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인강 완강을 한다고 믿는 것 자체. 그걸로 벌써 최상위권이 되니냐 아니냐가 정확하게 갈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역 여러분, 아니 재수생 여러분도 들으세요. 말하고 나니까 또 재수생도 해야겠네우린 시간이 많으니까 인간 왕왕하게 됐다 아니죠? 두 번째에는 메타, 그러니까 코드를 가지고 보면 다 보인다고. 시간의 한계성, 재수도 시간 많지 않다고. 알겠어요? 왜냐면 재수도 이런 욕심 생겨. 모든 과목 다 인간 도배하지. 복습이랑 합치면은 절대 시간 모자라. 하여튼 시간이랑은 한계성이란 절대 코드, 메타인지. 내가 뭘 모르는지 안다. 내가 뭘 아는지 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쏙쏙쏙 찜어서 뽑아낸다. 이두 가지를 결합하고 보면 인강, 왕강이 얼마나 허상인지 알 거예요. 다시 감히 제가 인강 이타 선생님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들도 이 얘기하면 다알 겁니다. 꼭 왕강을 강요하면서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필요한 것만 뽑아먹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을 거예요. 이거는 저랑 그 인강 스타 강사랑 같이 갈수 있는 부분이에요. 싸움 붙이려고 하지 말고 고쾌하지 말고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 여러분이 원하는 걸 가져가야 되니까 이거 꼭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스터디코드가 지금까지 수없이 얘겠했죠 인강 완강하지 마라 인강 완강하지 마라 그랬더니 여러분이 본질을안 보고 아 스터디코드가 인강 너무 개무시해 요즘 인강 되게 좋은데 제대로 독해하세요 여러분 비문학이 그래서 딸리는 거야 인강이 안 좋다고 말한 적 없어요 이렇게 말할게요 그럼 다시 한번 인강 좋아요 완강이 안 좋은 것 뿐이에요 혼동하지 마세요 완강하지 말라는 건 인강을 비난하는 거 아니고 아니요 인강 좋아요 타강사 인강 완강하는 여러분이 안 좋을 뿐. 타강사 이거. 완강하는 여러분이 안 좋을 뿐. 저는 여러분을 굳이 말하면 비난했다고 할게요. 여러분의 그런 방법적 접근, 여러분의 공부법을 비난한다고 저는 말할게요. 알겠죠? 다시 인강 샀어요? 오케이, 잘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여러분 인강 나중에 여러분 완강률 데이터를 보면 집파 먹은 듯이 구멍 뚫려 있어야 돼요. 3강 듣고 7강 듣고 13강 듣고 15강 듣고 그러면 당신은 최상위권이 될 것이요. 성실하게 1, 2, 3, 4, 5, 6, 7, 8, 9, 10 초, 촘촘하게 다 들었다? 음, 잘해봐야 상위권에서 머물 것이니라 라고 제가 저주 섞인 미래를 예측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1년 동안 이 예측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벗어날 수 없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라이브 채팅창에 어떤 얘기들이 오는지 한번 볼까요? 아주 답답해서 내가 좀 흥분했네. 오랜만에. 그렇죠? 스트롱메이커님. 정말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을 고쳐야 됩니다. 스터디코드의 모토죠. 왜 인강은 당연히 완강하는 것이 학생의 의무이자 성공의 방정식이라고 여러분은 믿어봤습니까? 인강은 반드시 완강해야 될까요? 그런 대충 남들이 믿고 있는 그 진리의 오류는 없을까? 그 본질은 뭘까를 탐구하는 게 바로 스터디 코드입니다. 그냥 무조건 남들이 하는 거에 전부 다 그냥 딴지고는 반골이 아니라 오늘도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아주 밑바닥 본질로 보니까 남들이 믿고 있는 그러니까 대충 남들처럼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막연함은 뭔지 아세요? 겉핥기야. 인강은 완강하는 것이다. 더 밑을 못 보는 거지. 더 깊은 본질, 시간은 제한돼 있다, 메타인지 이런 더 깊은 걸로 보면 은 이거 자체도 거스로 보이는 거죠. 이게 본질을 아는 자와 아닌 사람의 차이야. 겉핥긴 사람이랑 나랑 논쟁하면 이게 끝도 없더라고. 인간은 완강해야죠. 왜? 왜가 어있어요 인간은 완강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왜 인간은 꼭 완강해야 되냐고? 인간은 완강하는 것이니까요. 대화가 안 되죠. 그죠그데 우리는 이 밑에 왜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본질의 힘입니다. 자, 장서영 님. 어, 제가 원하는 답변입니다. 지금 강의가 너무 많아서 많아서 질렸었어요. 이제 파악했어요. 정말 무식하게 공부했나요? 근데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또 스터디코드가 말하는 것들을 합류화로 이용하지 마세요 알겠죠 제가 아까 말하면서 안 그래도 덧붙이려고 했던 건데 인강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들은 친구는 존중받고 박수 받을 걸 하나 있어요 그 성실성은 전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제 얘기를 또 곡해해서 그래 나 가뜩이나 인강 많아서 그냥 버리려고 했는데 또확 버리는 제가 아까 비유했죠 3강, 7강, 15강 이런 식의 완강은 돼야 돼요 마지막 강이 60강이에요 그럼 3강, 7강, 15강, 28강, 46강 59강 끝까지는 가야 돼요. 안 들을래? 제가 말했죠. 올, 오, n g 그게 잘 위험하다니까. 뭐 아니면 도가 위험하다니까. 항상 본질은 개나 걸쯤에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또제 얘기 듣고 인간을 아예 버려버린다. 그건 안 돼요.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만 들으라니까. 그런 제가 따끔한 얘기도 한번 드려볼게요. 아키정님, 계속 이제 토로하잖아. 학원 시간 때문에 학교 수업 복습할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할까요? 자, 이 본질을 까고 갈게요. 두 가지 본질. 그렇다면 필요한 부분만. 취하고 나머지는 안 가야지. 꽉까이 그게 하고 그만둘까요? 혹시 여러분 공부하기 싫은 불성실한 합리화의 마음. 그래서 이두 개를 합치면 아니 두개 합쳐서 잡았어요. 사실 필요한 것만 들으면 되지. 근데 너무 이게 합리화할 수도 있어. 합치면 음 필요할 때만 가. 절대 학원 그냥 그만둬라.라는 얘기 안할 거예요. 그럼 혹시 답변을 유도했을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쳐봐. 너무 극단적인 얘기가 나오네. 그러면 학원 인강 도움 안 받고 혼자 독학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아, 왜 여러분 이렇게 극단으로 올오온 압팅으로 받아들이냐고. 다시 3강, 7강, 9강, 15강, 48강, 60강 듣는 게 제일 좋다고요. 못박가 드릴게. 인강을 배속으로 들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스킬인 거지. 혹시 제한된 시간 내에서 골라 들었지만 나한테 필요한 게 많아. 그럼 어떤 제한된 시간 내에서 듣긴 들어야 되는 이걸 어떻게든 압축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럴 때 배속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코드를 박아 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어떤 딱 틀이 잡힌다고 하나? 이건 절대 벗어날 수 없는데, 그렇다면 난 여기서 뭘깨할까 그러다 배속이 보이는 거야. 저는 배속 같은 거는 무조건 들으세요, 무조건 안 들으세요, 이렇게 말하진 않을게요. 만약에 제한된 시간이 있어, 거기에 내가 필요한 걸 봤는데, 충분히 1배속으로도 내 제한된 시간 안에서 해소할 수 있어. 그럼 배속할 필요 없죠. 그죠? 또는 자기 취향이죠. 저는 배속해서 들으면 정신 사나워서 집중이 안 돼요. 그럼 1배속으로 듣는 거고. 근데 저는 2배속도 문제가 없고요. 말씀하신 제한된 시간과 필요한 강의를 뽑아왔더니 어우 저는 그래도 시간이 부족한데요. 그때는 이 배속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좀떤 코드의 힘. 딱 절대 기준을 박아놓고 이외에서 스킬은 나의 상황에 맞게 붙였다 뗐다 한다. 이게 사실은 최고의 경지야. 최상위권이라고 안 할게요. 아까 말했죠. 최상위권도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고 밑에 있는 친구도 언제든 올라갈 수거든 저는 최고수라고 할게요. 공부를 위해서 내려다보고 가지고 노는 최고수가 이런 경지. 그걸 스터디 코드가 처음으로 형상화한 거야.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친구 있잖아요. 와, 쟤는 진짜 성적을 떠나서 막 공부를 이렇게 주무르는 느낌? 제가 이걸 되게 형상화해볼게요. 이 무의식적인 걸 의식화해볼게요. 절대 코드를 딱 깔고 있어. 그 위에서 상황에 따라서 스킬을 왔다 갔다 갔다 붙여. 자기에 맞는 스킬을 취할 건취하고 버려. 그래서 얘가 심지어 지난 학기랑 다르게 공부 방법이 바뀌었어. 근데 뭔가 일관성 있게 느껴져. 그럼 왜 그렇다? 코드라는 틀 위에서 그 안에서 스킬만 왔다 갔다 했으니까 얘는 지난 학기 때는 일 배속이 집중 잘돼 일 배속으로 듣고 있었어. 근데 이번 학기 보니까 이 배속으로 듣고 있어? 뭐야 모순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뭔가 아니래. 음, 나는 바뀐 거 아니야. 최대한 활용하고 있을 뿐. 이 코드. 1학기 때는 제한된 시간과 필요한 강의를 계산해봤더니 괜찮았나 보지 일 배속. 2학기 때는 제한된 시간과 필요한 거 메타인지라는 걸로 봤더니 시간이 부족했나 보지 이 배속.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죠. 스터디 코드를 여러분이 보면 바로 공부 고수의 모습이 채화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애매함 막연함이 끝난 완전한 확신의 경지에 오르면 도대체 어떻게 되나 제가 온몸으로 보여드리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질문이 쏟아져도 질문 즉답하는 것도 뭔지 아세요? 밑에 코드들을 다 깔고 있고 그 후에서 여러분 질문을 여기다 대입해서 여러분이 맞게 답해주는 거지. 모든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라도 다 해석이 되는 거지. 이걸 여러분이 저한테서 가져가면 여러분은 누구한테 답변해 주는 게 아니라 셀프 답변 공부하다 어떤 상황이 생겨도 겁내지 않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번 학기에는 입에서 으로 들어야겠네 여러분 그 경지가 되잖아 그러면 공부할 때 막연함이 없어서 하면서도 불안한 이게 맞죠 이런 거 없어지고 위에서 내려다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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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잖아 그러면 확신에서 오는 동기부여가 생기니까 정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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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하면 1 0 0점이 나와 그러면 누가 밤을 안 자?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100점이 나오면데이 모든 게 그렇게 여러분을 만드는 것 이것이 스터디 코드의 로드맵이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 볼게요. 알겠죠?